장사하세요? 네. 대답하시는 걸 잘 대답만 하시면 돼요. 지금 골치 아픈 일 있어요. 네. 대답하시고 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 그렇게 단독적으로 그냥 네네 거리면 제가. 왜냐면, 제가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주시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셔야지 제가 그 다음 말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 장사하시는 거 또 골치 아픈 거 이런 거에만 지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또 가슴도 답답하고 또 슬픔도 밀려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지금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는 또 물어보셔야 제가 그 답도 또 또 해결 방책이 있나 또 언니하고 또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나오니까는 얼굴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래도 그 골치 아픈 일이 뭐예요? 갚아야 되거든요. 갚아야 되는 거는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면 여기 또 나가면 또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또 갚아야 될 게 이제 누구나 다 갚아야 될 거는 있잖아. 근데 너무 또 크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조금만 얘기하셔도 방법을 또 저하고 얘기 하면은 어떠한 또 구체적으로는 또 이거 안 해도 또 얘기를 해보셔도 되거든요. 너무 큰 거는 어떻게 얘기를 또 꾸려나가야 되나? 갚아야 된다는 걸 그렇게 얘기. 법문제인데요.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골치 아픈 거 있냐고 그러는데 만약에 법문제라면 또 법원을 또 그런 거 있잖아 사람 문제로 엮여가지고 어떻게 되면 또 혹시라도 이제 억울한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좀 또 우리 같이 또 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거는 또 피해 나가고 또 연결돼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는 피해 나갈 수 있는데 또 인간으로 해결해서 나가는 거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문제로 엮여갖고 조금 아까 제가 골치 아픈 거라는 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 뜻이거든요. 골치 아픈다는 거. 왜냐면 억울하면 제가 억울한 일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가 골치 아픈 일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힘들겠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되나? 아니 제가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이제 날짜 좀 다가와서 조금 늦을 뿐이지 제가 갚아야죠. 아니 갚아야 되는 거는 아는데 언니 생각은 어떤지 어차피 이거는 이제 상담을 지금 하러 온 거거든요. 갚아야 되는 거 지금 언니가 아는 거잖아. 근데 제가 지금 좀 힘들겠다 좀 어렵겠다 근데 막막한 게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볼 때 근데 언니가 얘기를 조금 해줘야 제가 이렇고 저렇고 조금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답이 아 해결할 수 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내년 근데 내년에는 조금 빛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빛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아 뭐 장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멤버들용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빌린 적이 있어서 네. 이제 그걸 갚아야 돼요. 근데 이제 원래 내년에 갚기로 했는데 네. 조금 안 좋아서 미리 당겨서 갚기로 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면 못 하시죠? 좀 네. 미룰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뭐. 답답한 건 아니고. 아,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첫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셨고, 좀 골치 아픈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큰, 이렇게 뭐 큰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언니가 지금 그래도 골치 아프고 생각하고 고민거리잖아요. 지금 그것이. 그쵸. 네. 너무 돈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살아가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앞당겨서 해야 된다? 그럼 못하면 좀 미루시면 되잖아. 근데 내년에는, 아까 좀 아까 제가 아 내년에는 조금 빛이 좀 보여요 이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내년 올해까지 아마 힘드셨을 거야 근데 내년에도 초에는 조금 고비가 있어요 근데 올해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 내년에는 어차피 연초에 아 올해처럼 힘들지는 않아도 내년도 많이 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지고 볶고 요렇게
앉은 자리에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장사도 그렇고 인간 문제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많이 핀다? 안 핀다? 좋은 일이 많다? 그런 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사시면서 제가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면은 이런 일이 있겠다 요거는 지금 안 보여 갖고 그 얘기는 못 해드리겠는데 만약에 언니가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와 가지고 이 일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얘기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눈에 보이고 느끼는 거는 특별한 일이 좋은 일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가 문서가 생기고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뭐 남친이 생긴다든가 귀인이 생긴다거나 이래서 좋은 봄에는 이런 일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 일은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고 약간 금전에 얽힌 문제 주위에서 내가 시비구설이 막 이렇게 생긴 문제 요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이현이가 약간 성깔이 있네. 그래서 조금 손재수가 보여.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줘도 되는 거를 이 성질이 나가지고 있잖아. 한 600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400을 깎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400을 줘야 되는 돈을 갖다가 이 성질나는 바람에 500도 주고 600도 줘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자존심 약간 구부리면은 한 4천 정도 줘도 되는 돈을 갖다가 이 성질나는 동에 고스란히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자존심을 좀 죽이지? 자존심 다 버렸는데 저 그러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래 조금만 꺾으면 내가 이 돈에서 좀 약간 깎아갖고 좀 줘도 되는데 내 이 나이가 아직 자존심 꺾을 때는 아니야. 조금 나이가 더 먹어야 이 돈에서. 그래서 돈 문제는 언니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주 없는 사주 아니거든. 근데 지랄하고 돈이 자꾸만 흩어져. 돈을 못 모으더라고요. 이 사주가 뭐냐면 돈은 많이 만들 수는 있어. 이 돈이고 저 돈이고 남의 돈이고 내 돈이고 돈은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이만큼 야 돈을 좀 얼마 좀 갖고 와 그리고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돈도 많이 만질 수는 있어요 지금 언니 이 사주가 그래서 남한테 빌려주는 사주 내가 쓸 수 있는 거 끌어들이는 거 이런 거는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언니 같은 사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무당이 말한다면은 제사를 못 받아 먹는 이런 뭐 조상님네들 이런 거를 많이 받들어 주면은 돈은 더 많이 만질 수 있고 더 많이 모은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모았던 거 근데 못 먹고 못 모은 이런 건 아니거든. 쓸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집을 가질 수 있고 집을 건물을 가질 수 있고 이러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언니가 앉은 떠전에서 그 바닥에서 조금 더 내가 좀 부를 늘릴 수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기도라든지 무슨 기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무시하지 말고 저희 같은 사람을 좀 무시하지 말고 이런 걸 하기 싫으면 언니 스스로라도 내 조상한테 좀 공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언니가 돈을 좀 더 굳건하게 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내 조상한테 뭘 못했든가 아니면 몰랐으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언니가 이런 데 안 다니고 절을 다니셨다면 절에 가서라도 9월 9일이라든가 제사를 못 받아 드시는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라도 한 3년이고 5년이고 한번 해보시면 언니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절에 다니는데? 그렇죠? 절 다니고 자주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산소도 가고 자주 가요 제가.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조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마인드를 좀 바꿔보세요. 그래갖고 예전에 못했던 그냥 내 가까운 이 조상 말고 그 모르는 조상한테라도 그런 제사를 좀 제사밥을 드려주고 내가 그동안 못 지켰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절에 다니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좀
진정성 있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한번 지내줘 보세요. 그리고 스님한테 의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내가 보면 어디 갔어? 이 아들 딸들도 그렇고 좀 못 지켜 이 장남하고 장녀 자손한테 못 지켜줬던 이 특히나 이 장녀보다도 장남 자손한테 그 기가 약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 장남 자손 앞으로라도 기를 못 보충시켜주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이 장남 자손 지켜주실 것 같아. 언니는 뭐 이 나이 되도록 지금 이 했던 부분을 내가 이거 아까 쓰면서 이거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그다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언니가 물어볼 부분을 또 이제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 왜냐면 저는 아우트라님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장남자손이 이렇게 기를 보충을 받아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저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언니가 혹시 또 이 가외로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가 계속 해야 되는지 이제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올해가 만기였거든요. 다시 재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 받고 뭘 받고 싶 건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자리 이동수는 있는데 이 그 다른 거 하는 변동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바꾸는 거. 딱히나 다른 거 바꾸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동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재계약을 하셨다며. 해서 이제 한 5개월, 6개월 남았어요. 별로 안 남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만할까 지금 미리 얘기해달라고 해서. 실증 날 때도 됐네. 그렇죠. 응. 근데 다른 거 생각한 거는 없으신 것 같아? 네. 응. 없으신 것 같아. 근데 지금 딱 이거다 저거다 재미도 못 느끼고 그 하기도 싫고 그렇긴 하는데 할 것도 없고 아 근데 다른 거 하라고 제가 얘기하기도 뭐하고 우선은요 내년까지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다른 거 재미난 것도 없고 딱히나 그러네요. 지금 도와줄 저기도 없고 그냥 저냥 재미없어도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 재계약하면 어느 정도 하시나? 1년이요. 그럼 1년만 조금 더. 저는 그래요. 저는 점사가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냥 딱 1년만 더 하시면 지금 그런 데를 다니신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특별하게 내가 막 팩트 있게 좀 뭔가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짜증나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셔. 왜냐면 절 같은 데는 그냥 내가 비는 기도잖아. 그래서 저도 좀 한 석가를 하는데 지금 내가 좀 활기차게 내가 뭔가 좀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데 가서 물어보는 게 최고야. 그래서 여기저기 좀 이렇게 몇 군데 물어봐가지고 내가 당기는 데 있으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도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앞으로 한 2-3년도 안으로는 언니가 생각을 바꿔갖고 새로운 거 추진하는 거는 맞기는 맞아. 근데 언니가 생각을 잘 바꾸셔야 돼. 그래야 내 직업의 변동수가 그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이 이제 평생으로 가는데 장사하시는 게 그냥 딱 맞아.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안 좋아하는 직업을 이제 바꿔야 돼.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거 바꾸시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영원한 직업으로 바꾸셔야 돼. 이제 바꾸는 거 도전하는 거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했던 걸로 그냥 하세요. 바꾸고 하면은 그리고 돈을 조그만 거 그거 말고 지금 뭐 이거 뭐 새로운 거 장사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힘 빼지 마시고 그걸로 그냥 쭉 나가. 만약에 지금 그 돈을 갚아야 되고 또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융통 되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자,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 자, 이제 내 인생의 고비가요. 자, 40대에서 50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게 바뀌는, 이렇게 쉽게, 내가 이제 언니한테 이제 바뀌는 걸 할게. 40대에서 50이면서 이제 이 운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그 운을 제대로, 40대에서 운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막내하고 자기하고 이게 동갑이 돼서 이 똑같은 내가 기운을 지금 느끼는 건데 좀 약간 안타깝네. 작년부터 이 내리막이 이게 타는 게 조금 이게 느껴지는 거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이게 내리막을 안 타야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언니가 지금 내리막을 이게 탄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번 내리막을 타면은 주체할 수가 없어, 이 운세라는 게요. 그래서 그걸 주워 담아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제가 이 점사를 보니까 여기다 이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지더라고. 뭐 삼재, 아홉수에, 사사에 이런 말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점사를 보다 보면은 이 말이 꼭 들어가지더라고. 언니가 지금 이게 딱 걸려 있더라고. 근데 요때 내가 일곱수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하지 못하니까 아홉수에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50세에 이게 커트라인이 딱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51세, 2세에 이거를 건너넘지를 못해. 그럼 나는 왜 힘들까?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 태어난 연도에 이 달수에 이런 거에서 모든 조건을 언니가 지금 딱 좋은데 여기서 장사의 기운에서 넘지를 못하는 게 제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 언니가 이거 나이도 그렇고 이게 딱 운세적으로 딱 차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반짝반짝 이 좋은 운을 받아 넘치지 못할까 지금 언니 얼굴에서 지금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좋은 운이 안 보여서 돈복이나 이런 거를 딱 차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찌글찌글 자꾸 그러니까 나쁜 것만 그러니까 그다지 나쁘다기보다도 악이라고 그래야 되나? 선과 악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언니한테 자꾸 성질나는 것만 느껴지는 거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복이 안 보여요? 네? 돈복하고 지금 말하는 건 저랑은 상관이 없어. 선과 악이 보면 짜증나는 거, 성질나는 거 막 이런 것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내려놓으시라고 아까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거 이 언니가 왜 자꾸 한 성과를 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많이 내려놨는데 이러셨잖아 아까. 더 내려놓으면 바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려놓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 저를 맨날 다니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장녀자선하고 지금 장남자선하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이제 장녀하고 장남자선한테 이제 빌어야 되잖아. 내가 닦고 가는 걸 장남하고 장녀자선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장사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많은 내리막은 없어요 이제. 근데 지금 할까 말까 하잖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면은 안 해도 되는데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이루라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 2년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데 옮겨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동수는 있는데 변동수는 없다고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어차피 계약하셨다며. 계약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 잘하면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 네. 그 자리에서 잘하면 좋은 얘기는 좋은 단어는 노빵 날 수 있다는 자리야. 잘하면 그 잘한다는 얘기가 뭐 하겠어요? 털을 위해 주고 언니가 마음 뜨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고 그 털을 좀 자리를 지켜주고 털을 좀 위해 주고 그렇게 하면 터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웅덩이 터 같은 터야. 그러면 터를 자꾸 지켜주고 내가 그 터를 좀 안 비워주고 어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터에서 언니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말로 나오면 좋은데 어떨 때는 그 화경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물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웅덩이같이 이렇게 쑥 들어간 이런 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제가 보이는 게 무슨 물이 보이거나 뭐 금은보화가 보이거나 이러면은 막 뚱땅거리거나 뭐 도깨비 터라든지 이런 터로 보이면 되는데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터가 지금 비어 있어. 그래요? 아니 이거는 언니한테 설명할 것은 아니야. 이건 우리 무당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터에서 지금 뭔가 바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언니가 그 터를 위해 준다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뭐 고사를 지낸다거나 그 터에서 뭔가를 뭐 빈대거나 이렇게 하면은 위해 준다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터에서 언니를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터가 노빵이 뭐예요? 노빵이 한 방에 벌어줄 수 있다는 터거든요. 그러니까 터에서만 잘 위해줘도, 터에서만 잘 해줘도 언니 빚은? 아니 빚이라고 얘기해. 언니가 바라는 그거는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한박. 로또는 아닌데 어느 순간에 한 철에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가지고 귀인이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 로또는 아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바라는 게 다 그거야. 내가 가게에서 나올 때 내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기인이고 또 내가 한 철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또 넘길 때 장사 잘 될 때 넘겨야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장사가 계속해서 잘 돼가지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게를 넘기고 나올 때 내가 시설비랑 이거 다 해서 넘길 때 그것 또한 또 기인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장사 잘 해먹고 또 내가 넘길 때 그리고 또 내가 다른 가게 또 싸게 해서 그 가게에서 또 해서 저는 그런 것도 모든 걸 다 기인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내가 여기서 가게 무조건 장사 잘 돼가지고 한다는 거 기인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결론은 아까 조금 아까는 제가 별로 희망 없는 얘기를 했는데 가게 터를 지금 보니까 많은 웅덩이에 시커멓게 해갖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그 터는 빌면서 그 터를 위하든지 언니가 그 다니시는 거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 가게가 좀 살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언니가 원하는 아까 골치 아픈 그거를 좀 해결을 하시면 언니가 한 12월 달 내년에 희망찬 그 봄을 맞이할 것 같네요. 그렇게 특별한 적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요게 해결책인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 애들은 그리고 장남 자손은 제가 그렇게 얘기니까 자손 문제는 제가 아까 언니가 그렇게 빌면 특별한 자손 문제는 특별하게 물어보실 자손 문제.